문제는 예. 우리가 살이 찌고 또 식탐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예. 먹는 속도 시간이에요. 음식을 먹고 나서 그래도 예. 한 20분 정도는 지나야 포만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렙틴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신호를 주거든요. 우리가 아까 이소선 선생님이 뇌를 속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뇌를 속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. 근데 그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낸 연구를 보면 네네. 느린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면 음식을 드시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들이 있고요. 실제로 뭐 음악을 즐기면서 드시다 보면 허겁지겁 먹기는 어렵겠죠. 느린 음악에 맞춰서. 그렇죠. 단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네. 그 연구를 보면 저렇게 하세월 내비두면 계속 드시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예.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예. 느린 음악 정도를 식사하실 때 집에서 예. 좀 틀어놓으시고 예. 한 20분, 30분 정도에 맞춰서 드신 다음에 예.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얼른 음악을 끄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식사의 템포를 낮추는 게 늦추는 것, 그렇죠. 분명히 효과가 있었군요. 네, 냄새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에 다 존재를 하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예. 기본적으로 좋은 향을 맡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욕의 저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. 뭐 이를테면 로즈마리라든지 페퍼민트라든지 뭐 자몽이라는 귤은 그 만족감이 느껴지면서 식욕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. 또 이제 반면에 매니큐어 같은 좀 약간 강한 향들은 오히려 비위를 상하게 하면서 또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. 근데 또 다르게는 뭔가 본인한테 맞는 향신료라든지 특히 지방을 구울 때 나는 냄새 이런 건 오히려 또 식욕을 촉진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뭐 때랑 장소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게 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야식을 참기 힘들어서 매번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찾은 방법이 저는 뭘 먹고 싶을 때마다 오징어나 누룽지나 뭘 좀 씹어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식탐이 좀 억제되는 것 같거든요.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? 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뭔가 씹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음식물을 먹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요.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짭짤한 맛이 나는 것들은 오히려 먹고 나서 식욕을 더 부추길 수가 있고 뭐 너무 이제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젊고 잇몸이나 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얼음 같은 걸 살짝 깨물어 드셔도 사실은 그런 건 괜찮고요. 아니면 이제 그 더 좀 권장할 만한 것은 무설탕 껌을 조금씩 씹는 것도 괜찮고 또 채소 스틱 있죠. 섬유질이 좀 강한 채소 스틱을 좀 만들어 놓고 내가 약간 공복감이 있고 심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씹어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그렇군요.